알잖아. 기본이 좀 그냥 알아보시. 자, 옛날에는 이거 소가만 집에서 만들려고 하면 어려우니까 어떻게 돼요? 불과 중국 같은 데 가면 직급을 자기들이 제작을 써서 쓰는 연장자에 이렇게 넓고 좁은 몸을 만들기가 어려워. 기계를 깎아낸 데니까. 그러니까 일자로 요거만큼 우리까지 씁니다. 예? 그러고서 못 박아서 써, 중국 사람들. 그러니까 이동하려면 어떻게 돼요? 유럽도 그렇고 중국도 그렇고 이동하려면 소비가 공간이 있으니까 놀잖아요. 압사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럽에는 소비가 하나씩 데려가서 움직이기보다는 이렇게 호흡을 새로 만드는 데 있어요. 여기에. 예? 여기에서 소비가 하나씩 하나씩 다 움직이지 못하도록. 이런 게 있고, 중국 같은 데는 내가 수년 전에 중국 갔을 때 기념으로 하나 안성 박물관에 가서 샀다 그랬어요. 여기다가 이 소비마다 하나씩 대모서 다 뜹니다. 분양 뚫어서. 여기다가 분양 뚫어서 옷이 하나씩 다 들어가게 있어요. 네? 움직이지 말라고. 네? 그러니까 벌을 이동하려고 한번 이 장속을 하려면요. 하루 종일 할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렇잖아요. 그거 맞춰서 딱딱 끼워야 하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여기다 기상을 올리잖아요. 우리는 여기가 기상이 옆에가 해서 그냥 딱 갖다 올리면 되잖아요. 중국 사람들은 그렇게 안 했어요. 그냥 유통하고 똑같이 돼 있어요. 그냥 갖다 여기다 딱 올리면 되잖아. 조금만 삐딱하면 새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위에다가 배나무를 이렇게 뱁니다. 배나무를. 네? 배나무. 요런, 없으면 이렇게 배서 옷을 두 개씩 딱딱 주는 가기 전에. 그 뒤에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이동 한번 하고 내려서 또 그런 걸 다 빼야 보통 일이 많으니까. 근데 중국 사람들이 한 사람이 불과 뭐를 이동업자라고 불과 몇 년 전까지도 한 5, 60개, 60개, 70개 이 정도만 했어요. 자, 우리나라도 90년대 초반까지도 얼마큼씩 현재라는 이동업을 전업농가들이 80개 내지 100개 전업농가들이 대다수가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조합장 해가지고 이게 미국에는 시대에서 치마 100통, 1000통을 대야 전업농가가 먹고 사는데 한국에서 벌 80개, 100개 해갖고 어떻게 전업농가가 먹고 살겠느냐. 그게 규모와 규모하는 내가 해보니까 얼마든지 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한 400개 벌을 해봤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계속 글을 써서 규모하 그러다 보니까 화니게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어떻게 보면 벌을 많이 내는 어떻게 보면 쉽게 벌을 관리하는 자, 여름에 계산이나 단상을 막창 것을 계속 관리하려면 일주일에 한 번씩 왕패되게 좀 힘이 들어요. 또 우리나라가 피나무라든지 다른 민원이 있어서 꿀을 떼야 될 민원이 있다 하면 당연히 강분을 유지해야지. 자, 80년대까지도 그런 대로 쌀이 꿀을 좀 떠먹었으니까 강분을 가지고 여름에 관리를 했지만은 숲이 우거지면서 쌀이가 없어지니까 꿀뜰 게 없어. 그런데도 그냥 갖고 있는 게 버릇이. 그러지 말고 그거를 갖다가 쫙 갈라서 세 통씩 만들어라. 나가시 끈다고. 아니면 방 끈다고. 그렇게 해서 약분을 가지고 여름을 관리하면은 세상 좋다. 100분 원분 가지고 관리하는 것도 300분 약분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왜? 그냥 밥만 주고 소추만 넣어주면 돼요. 정수만 하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해보니까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후부터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어요. 옆에서 하는 사람은 있고, 옛날에는 70년대, 80년대는 어떻게 했어요? 벌 1년에 벌하는 사람이 한 차에서 20권, 많이 늘리면 30권이 늘었어요. 왜? 늘리면은 가지고 갈 공간이 그 차에. 자, 그 당시에 4.5톤 국산차에다가 6단위로다가 네모 딱 뜯어서 실험을 얼마인지 아세요? 요새 6단 70도 아니고 5단 뜯어요. 근데 160개 실어요. 딱 160개. 그럼 160개 중에 얼마 160개 실험 하면 됩니까? 내가 당장 텐트 치고 생활해야죠. 먹고 살 생활도 갖고 와야죠. 또 꿀도 채밀게 갖고 가야죠. 거기다 또 도랑을 갖고 가야죠. 또 경사 갖고 가야죠. 이러다 보니까 벌을 내가 아무리
하나씩 갖고 가도 120개 갖고 가기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100권 미만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 실컷 기가 없으니까 그거를 20개 이상, 20% 이상 그거를 늘릴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가용이 늘어나고 차가 이제 4.5km에서 규모가 더 커지고 이러니까 모든 차가 나오면 창축 나오고 중축 나오고 이러니까 짐을 많이 실으니까 뭐 160개가 200개를 실을 수 있고 이러니까 1톤 보호차가 나오면서 아주 좋아졌지. 농민들 하니까. 그래서 자기 잡짐이나 이런 자기 차에다 마치고 나머지 그걸 딱 실어보면 바로 출발하는데 옛날에 거짓말 하고 거의 120개 내가 그렇게 오래 실크대기 때문에 많은데 120통을 싣고 나머지 잡짐을 실으려면요 벌통 원근 120개 실는 시간과 나머지 뒤 공간에다가 잡짐을 실는 시간과 그 한 차를 실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던 잡짐 실는 시간이 겨울이 그걸 마무리 해가지고 딱 맞춰서 이걸 어떻게 해서 딱 마무리 해서 묶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요즘에 옛날에도 아주 벌거리가 수월해졌죠. 그래서 그때는 소감을 제작해서 하루에 수초를 붙이면 얼마나 걸려요? 하루에 기술자가 부지런히 짠 거는 이 소감을 여기 묶어서 나옵니다. 위자, 옆자, 밑자 따로따로. 그럼 여러분 부지런히 짜는데 짤 때 못도 규격이 내가 써보니까 다 클리어 맞아. 일정은 못 갖고 가면 안 돼. 자, 제일 먼저 하는 게 옆대입니다. 이렇게 상대를 치고 옆대를 딱 여기다 봅니다. 끼고 그러고서 이렇게 딱 치고 여기다 곳을 약간 위로 빗각을 쳐. 두 대를. 네? 그럼 요거는 한 7푼짜리가 제일 적당해. 써보니까. 네? 길이가 7푼. 뭐. 여기는 두 개 탁탁 치고 또 돌려서 이쪽서 딱 치고 그냥 못을 박으면 안 돼. 왜? 이 두 개가 딱 일직선이 맞아야 돼. 안 맞으면 나중에 소비가 틀어져 버려. 이 안에서 틀어지니까 한쪽은 넓어지고 한쪽은 좁아져. 그래서 여기서 딱 보는 거예요. 이 면허, 이 아래 면허를 딱 봐서 아 일직선이 됐구나. 그러면 옷을 그냥 변경하고 안 됐으면은 다시 틀어가면서 옷을 변경하고 일직선을 딱 받고 그 다음에 이 아래 거를 또 박아주는 거예요. 또 아래 거는 7푼이 아니고 조금 커. 한 6푼 정도가 좋아. 그 당시 이제 이렇게도 아니고 이쪽에다 대고 위서 이렇게 옷을 박을 때 한 번 뻥해져. 뻥해지니까 여기다가요. 또 하나만 박으면 이게 지었을 때 빙빙 돌아가. 그러니까 한쪽은 두 개, 한쪽은 하나든지 두 개씩 박아주게 돌아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여기서 박을 때 6푼. 그러고서 나서 다 됐느냐? 아니야. 그럼 위서 여기를 박아주지 않으면 권통을 소비를 무거운 탁 놓쳤다. 여기가 확 정해져. 자, 이렇게 해서 여기가 뻥해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뻥해지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서 어디가 돼요? 이 상단이다 못을 박아줘야 돼요. 이 상단이다 박을 때는 지금은 다 이렇게 박아서 오니까 괜찮지만 여기 박는 거는 한 치짜리 못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다 7푼이나 6푼 가지고 약해. 한 치짜리에다가 여기다가 딱 박아줘. 이런 분이 완전히. 자, 그 다음에는 철사를 끼는 거예요. 철사는 22번, 23번, 23번 다 써보니까 22번 정도가 좋아. 24번을 쓰면 간을 달아서 나중에 무게를 견디기 어려워 늘어나. 그래서 24번보다 더 굵으면 여기 붙였을 때 이 줄 있는 게 수펄망을 만들 확률이 높아지죠. 그래서 철사를 낄 때는 이 길이 네 줄을 들어가고 좀 여유 있게 만들어서 미리 철사를 딱 하는데 판자나 이런 데다가 못을 대못을 두 개 다 길이만큼 박아 철사 풀려다가 20분에서 딱 이렇게 해갖고 양쪽을 딱 잘려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한 줄이 딱 요거 뛸 수 있는 길이가 되죠. 그래갖고 그 놈을 묶어가지고 여기다가 먼저 여기다 철사 하나 놓고 여기다 철사 넣고 쭉 잡아내 놓고 여기도 넣고 여기도 넣고 그렇게 하고서 또 이쪽에다 넣고 이쪽에도 잡아내고 왼쪽으로 잡아내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고서 여기서 이런 데다 놓고 왼쪽에다가 잡아내게 하면 이 철사가 구부러져 있어요. 그렇게 해서
누님을 땡겨가면서 이 천사를 송곳이나 아니면 대못 있어요. 큰 놈. 대못을 대가리가 있는 데를 여기로 가서 쭉쭉쭉쭉 훑어내고 이걸 세게 땡기거든요. 그래도 여기서 이 두 줄을 한 번에 땡겨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못을 넣고서 이게 못이라고 하면 송곳이나 여기다 이렇게 딱 넣고서 이렇게 이렇게 쟁켜. 그렇게 하면 이제 이걸 딱 땡겨주면 다시 한 번 싹 훑어져가면 딱 땡겨갖고 딱 밀겨갖고 여기다가 살짝 두세 바퀴 딱 감아주고 남는만 잘라버려. 또 나머지 이쪽 거 할 때도 또 송곳이나 대못을 딱 훑어주고 또 요 놈을 쫙 해서 쫙쫙 땡기고 밀고 또 훑어주고 쫙 하고 그래야 철사가 딱 펴져서 그러면 또 감아서 딱 감아주고 잘라버려.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서 옛날에 이런 게 세로서 여길 때 여기다가 또 간, 요거는 위에서 내리는 건 붉으면 나빠요. 그래서 24번 선이나 이런 걸 가지고 조금밖에 잘라서 이때는 옷에다가 한번 가지고 받고 또 여기다가 감고 받고 이렇게 해주죠. 이렇게 해가지고서 하루에 기술자가 그러고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소초를 붙이는데 여기다 다 끼워갖고 여기다가 밀을 녹여가지고 여기다 살짝살짝 부어줍니다. 그래갖고 이렇게 딱 놓고 여기서 인두로다가 이렇게 비워서 붙여서 한 번에 거의 100장을 그러고서 100장을 매검을 이감에 저렇게 다 벌려놓습니다. 소비를 한 장이나 두 장 뒤쪽에서 그러고 이제 저렇게 다 넣는 거죠. 그럼 하루에 죽게 한번 100장을 했어요. 그것까지 걸보고 넣고 하는 것까지. 근데 요새는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니까 일이 그만큼 편한 거죠. 자, 이거 땡길 때도 그냥 발로 땡기고 하면 어려워요. 힘들어. 여러 장 할 때. 그 권통에다가 제가 이제 다 오래 해본 경험인데 여기다가 옷을 두 개를 권통 짜는 것 정도 굵게 이렇게 딱 줘. 두 개. 여기다가 두 개를 딱 줘. 네? 그럼 여기서 땡겨도 이 옷이 딱 잡아줍니다. 아니면 여기다 감목을 이렇게 대도 돼, 조금만. 그런 걸 대고, 벤치로 잡아당겨도 이놈이 잡아주니까 안 따라와서 여기서 착착착착. 하도 이것저것 방법을 해보다가, 이게 제 이제 편한 방법을 찾은 거예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네, 아까 봉충 소비를 달래는 게 제일 좋아요. 근데 이제 다 갖는다고 봉충이 다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선 봉충도 금방 봉은 것보다는 연구른 거. 조금 낙자가 지난 거. 요 놈을 우선 달래요. 한 통에 제가 해보면은 두 장보다는 세 장으로 달래는 게 좋아요. 왜? 세 장을 가지고 가면은 쉽게 해서 내가 개인 사업을 하는데 두 장을 갖고 오는 거는 2,000만 원을 가지고 내가 어떤 개인 사업을 시작하는 것 같고 세 장을 빌리는 거는 3,000만 원이나 4,000만 원을 가지고 빌리는 저 사업을 시작하는 거와 비슷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머리 1매부터 빌리는 거와 공도 2매부터 시작하는 거와 3매부터 시작하는 거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나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3매를 갈라는 거는 3매에서부터 커갈 수도 있지만 치아 2매는 되거든요. 네, 그러면 벌이 탄력을 받아서 잘 갑니다. 근데 2매 갈랐다가 벌이 안 들어와서 1매밖에 안 된다 축소해요. 그러면 이게 다시 2매, 3매 되는 시간이 꽤 걸려요. 그러니까 벌을 잘하고 가을에 좋게 들어가려면 3매 갈려면 보편적으로 벌이 좋아요. 네, 여물은 소리다가 넣는데 이제 거기 갔던 예역봉들이 자기 집으로 옵니다. 네? 여기는 썰렁해져요. 네? 사실은.
그래서 나중에 죽은 환경도 많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돼요? 유충수비에 붙어있는 벌 중에는 유복이 많아요. 봄 중에는 예형봉이 많이 붙어있고 유충수비에는 유복이 많은데 왜 그러냐? 유충에 젖을 주는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누구냐? 어린 유충들이에요. 쉽게 해서 애를 여덟 낳으면 이제 조금 큰 애가 애들 돌보는 거와 똑같아. 네? 그래서 그 놈을 갖다가 털어보면 요 놈은 바깥 출입을 한 번도 안 했어. 아직 날려는 연습도 안 됐어. 그러다 보니까 요거를 갖다가 한 장을 내놓으면 아니면 털어주면 고벌이 어디가 유지가 됩니까? 왕만 가지 않게. 이해가 됐어요? 그 가는데 세장보리라고 했잖아요. 세장보리인데 기절하는 관계 없어요? 자, 일찍 갈수록이 좀 약하게 갈려도 되고 늦게 갈수록이 좀 더 3회 가면 3회 갈려야 될 경우는 그래요. 자, 아가씨 이전에 갈린다면 1명만 갈려도 가을에 운동 들어가는 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클 수 있어요. 4월달이나 5월 초에 갈린다면 근데 6월 초에 갈린다면 7학 2매 아니면 3매 정도 갈려면 머리 월동 들어갈 수가 있고 자 6월 하순쯤에 갈린다 그러면은 그때서부터는 2매 가지고 가을까지 만삼벌 되기가 어려워 그래서 그때서부터는 3매 정도는 갈려주는 게 좋습니다. 그 걔네들이 그러면 아까씩 꿈만 말씀하셨는데 방법은 걔네들이 못 가죠. 어떤 지금 소비자들이 새로 운동하는 애들이 방꿀 따줍니다. 방꿀을 따려면 벌들이 방꿀을 싫어하는 꿀이 중요한데 사람은 그게 오히려 약이 된다 해서 쓰고 약이 되니까 바람들은 하지만 벌들은 꿀 중에 제일 싫어하는 꿀 중에 하나가 방꿀이에요. 그러니까 방꿀을 벌들이 잘 따게 해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설탕이라도 많이 줘서 배가 불러면 식에서 더운데 때 아플 때 일을 안 나와요. 네? 배가 고프야 식에서 똑같은 요 건축 현장의 근로자가 한국에서 대학 나온 놈들 안 간다고 그럼 식에서 동남아나 이런 데서 대학 나온 놈이라도 돈만 많이 있다고 가서 그 무거운 일 합니다. 똑같아요 심리가. 그래서 방구를 많이 들려면 벌을 쫄쫄 굶겨야 돼. 그렇지 않으면 있던 꿀을 확 뺏어버려야 돼. 한 푼도 없게, 네? 돈이 없게, 배고프게.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가 지금 또, 기절도 방 근데 이제 방꿀을 부르는 양이 적고, 또 꿀이 묻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묽으니까 새끼가 많이 태어나면은 그 유공이 제일 많이 꿀을 먹어요. 네? 이게 유공이 많이 태어나게 하면 방꿀을 묻다. 그러니까 옛날에 단상 가지고 채미를 뜨면은 얼마 못 떠, 방꿀은. 그래서 계상을 가지고 뜨면은 위에 공간이 많고 벌은 많으니까 많이 뜹니다, 방꿀은. 그리고 단상에서 뜨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단상을 반을 쫙 갈라버려. 예? 네? 그리고 왕도 죽여버려. 미리. 아가씨 끝나면서 바로. 왕대에서. 그렇게 해갖고 방꽃 켜서 지켜서 초기나 중기에 신앙이 되게 하는 거예요. 네? 신앙이 되면은 안이 이제 갈라면 시간이 좀 가야잖아요. 많이 길들려면 그러는 찰나에 새끼나 봉충이 안 나오는 상태에서 안이 가기 시작하는데 이때 방꿀이 막 들어오는 데랑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은 단상 가지고 약해도 방꿀을 잘 끌 수 있습니다. 옛날에 그런 식으로 떴어요. 기상 안 할 때 단상 가지고 끌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그때 신앙을 만들어서 기존의 유충이나 봉충이 없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 없게. 태어나는 식구가 없이야 먹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됐어요? 그렇게 너무 세력이 약하고 못 되니까 그때는 단상, 만상벌을 반 정도씩 갈랐습니다. 몇 정도씩. 2매, 3매 가지고는 2매 정도 되고. 마지막 교육이다 보니까
하고 싶구나. 내가 그동안 생각이 뭐라 지금 적어왔어. 울진 않는데. 자, 양궁으로 이렇게 앞으로 살아간다면 미로는 양궁에 뭐라 그랬어요? 재산이라고 재산. 양궁의 재산. 네, 미론이, 좋은 미론의 재산. 그래서 옛날서부터 양궁은 어려운 사람이 좋은 미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서부터 지금 70년대나 80년대나 아는 사람하고 나 자리 좀 하나 괜찮은데 해줘. 아유, 없어. 이건 제 논리가 없어. 다 안락해집니다. 네? 화장한테 하나가 있다면은 자기가 머릿속에다가 그 놈을 딱 박아놓고 내가 여차해서 현재 가는 자리에 못 가고 환기가 안 맞으면 내가 걸어가려고 잘 안 밝히는데. 그리고 또 다른 사람이 자리를 가르치려면 뭐가 있어요? 과연 그 자리가 다른 사람들 보고 중복이 안 되고 뭐가 되는지 이런 걸 알아야 돼. 그러려면 내 꽃뱃을 때 다 다녀와서 그것을 충분하게 알고 숙지했을 때 가르쳐줘야 하는데 잘못 가르쳐줬더니 그 산넘으로 바로 옆에 벌이 잔뜩 들어오면서 가르쳐줬다. 그럼 이 사람 뭐 가르쳐준다든지 이런데 돼지도 못하고 벌 잔뜩 들어오는데 가르쳐줘서 욕이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발품 팔고 다니면서 찾았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저는 80년대 찾으려면 이게 어떻게 돼요? 지리를 알아야 돼. 네? 그러니까 저 종로에 가면은 우리나라의 중앙지도라고 해서 전국에서 우리나라 지도를 다양하게 걸쳐서 다 파는 데가 있어요. 거기를 찾아가서 1대 5만, 군대에서 쓰는 1대 5만, 5만 분의 1 축적 지도를 다 샀어요. 군마다 전체를 북한이건 안 팔으니까 휴전선서부터 제주도까지 쫙. 네. 그래갖고 내가 이번에는 어디로 답사를 할까 이렇게 하면은 방안에다가 그 번호를 찾아가지고 다 펴놔서 마침은 다 짜집게면 다 왔습니다. 번호대로. 그래서 딱 그걸 보고 경보선을 보고 또 마을을 보고 교통을 보고 여기는 사람들이 외진되니까 잘 알았을 것 같다. 또 그 지대가 요 정도면은 아가씨뿌리 잘 날 것 같다. 안 날 것 같다. 쌀이뿌리 잘 날 것 같다. 이렇게 다 찾아다녔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많은 오지를 많이 다녔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어디 오지 가면은 정말 버스 들고 가서 답사를 왔다가 하루에 버스 한 대 되겠는데 올 수가 없잖아요. 그럼 걸어서 몇십 년 나오면 배는 고프고 가게도 없고 그럼 동네 아주머니 찾아가서 배고픈데 찬밥이나 닭을 달라고 해서 얻어도 먹고 이런 경험도 있습니다. 자, 양으로 오음리 같은 데 갔을 때는 제가 기억해요. 또 꿀벌의 생리라든가 또 기본적인 관리 지식을 알아야 돼. 자, 여러분들은 그래도 시에서 이러한 자리를 마련해서 기본적인 지식을 배울 수 있는 이런 장을 마련해 주실 게 다행이지만은 사실 그렇지 않은 데는 양궁을 내가 어디 가서 돈 갖고서 배운다든지 돈 내고서도 배우기 쉽지 않아요. 솔직하게.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전화 와요. 양궁을 좀 배울 수 없거든요. 나한테 가서. 그래서 내가 바빠서 많이 못 하고 1년에 딱 한 차례 이렇게 봄서부터 해서 한 10여 번 이렇게 10회 정도 내가 그렇게 해주었다. 내가 오고 싶은 사람 와라 이렇게 해서 이제 지금 세 번 이렇게 해줬는데 어쩌거나 해보니까 힘드네, 그것도. 네? 그래서 토요일 날 이렇게 해서, 4시간 정도씩 한 10회, 10분에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자, 또 초보자가 이미 공개되어 표준화된 어떤 이제 다 알고 있는 상식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를 새로 이제 벌려온 사람이, 야, 나는 이거 뭐, 관리 방법을 해서 어떻게 해봐야 한다 해서 또 새롭게 뭐 한다고 하다가, 실패를 거듭거듭해요. 이런 거는 가뜩이나 처음에서 기술도 없는 사이에서 그럴 필요가 없어요. 자, 표준화된 어떤 관리가 다 이미 다 전업군과들이 알고 있는다면 나는 그냥 따라가 주시오. 그냥 따라가. 네? 따라가 주시오. 자, 그럼 항시 뭐든지 농사도 마찬가지지만 그래도 관리라든지 또 이동도. 이동도 아가씨 전에 하늘을 먼저 가고 하늘을 늦게 뜨는 데 가는 데 따라서 꿀을 좀 더 많이 뜰 수 있느냐 못 뜨느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미론이 적은 데 가서 꿀이 분비는 게 막 있어. 근데 다른 사람이 하루 먼저 가서 그 꿀을 쫙 받아왔어. 그럼
그럼 나는 그 이튿날 가보면 내 빈 껍질이야, 꽃 속에. 그럼 꿈을 못 둡니다. 당시 동시에 갔다든지 내가 하루 반만 먼저 가면은 내가 먼저 그 꿈을 착복으로 믿어 잊히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경험이 많아지면 알아집니다. 그래서 또 체밀도 집대가 해야 되고, 특히 진드기 같은 거 약재천에. 그러니까 진드기는 봉충이 없는 월동 들어갈 때, 또 월동 허무 난 후에, 또 신앙을 만들어서 6월에 교민상을 가져서 산란간 때, 이때쯤 회시야, 분봉 나왔을 때, 이럴 때 안 해주고 봉충이 있을 때 맨날 갔다 왕세나 뭐 만폭을 드나 계속 약만 침나가서 되지 않습니다. 그러고서 특히나 가시형에는 봉충 속에서 생활하니까 더한 주가, 그래서 1년에 개미산을 한 두 차례 정도만 적절하게 해주면은 가시형의 피해를 막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개미산을 쓰는 농가들은 전업 농가들이 가시형의 피해를 안 입는데, 개미산이 겁난다고 해서 안 써본 사람들은 안 쓰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은 왕스만 뭐 17번 딥다 해도 가시형을 못 잡아서 피해를 입는 농가들이 꽤 있습니다. 많은. 그래서 여러분도 나가시 끝난 후에 바로 개미산 한번 써주시고, 8월 말에 온도가 높을 때인데 25도 전후에서 아침에 일찍 이렇게 한번 써주시고, 이러면은 가시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양봉장은 다음적 토지를 구입하여 부동산 가치상승 혜택을 누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자, 초보자가 주로 실패하는 부분인 무리한 증설로다가 벌수에 비하여 육아 소비가 많을 때 거의 실패하는 확률이 높습니다. 자, 이거는 한번 버릇을 잘못 들으면은 평생 간다, 이렇게 아르시아 무리하게 증설하는 사람. 그래서 지금부터 아예 이런 것을 하지 않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고, 또 언제든지 벌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춥고 더운 거를 사람한테 맞춰, 벌한테 맞춰야 하는데, 그래서 항시 벌한테 맞춰서 벌이 더운지 추운지, 또 습도가 적정한지 많은지 적은지 이런 걸 맞춰서 해줘야 합니다. 특히나 마법 피해도 이게 제가 만든 요거지만은 이거를 모르고 엄청나게 많은 농가들이 피해를, 어떤 질병보다도 많은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요새는 이제 너무 많은 지식을 이제 표준화되다 보니까 지금은 많이 거기에 대해서 뱀에 대해서 피해자가 많이 줄어들었다, 이렇게 알으시면 되겠어요. 또 무리한 분봉을 지켜가지고 농도를 10배 늘렸다는데 5배 늘렸다는데 나도 해보자 해서 뭐 1매 2매씩 잔뜩 갈라놓고 감당도 못하는 거, 이렇게 하지 마세요. 그냥 갈릴 때 처음에는 한 3매씩 갈르면 안전하게 그냥 월동을 들어갈 수 있게끔 관리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무리해서 손해가 날 수 있다, 그리고 식량을 적게 줘서 딸랑딸랑 길는 거, 그러면 안 됩니다. 넉넉해야 돼. 후두덕에 마음이 있어야 여왕벌이 알을 잘 납니다. 식량이 적으면은 한마디로 내가 새끼를 낳은 들 저놈들이 먹고서 나중에 살 식량이 있을까 불안하니까 알을 적게 돼. 그럼 식구가 적게 돼. 그래서 식량을 평상시 옛날에도 밥 잘 주는 사람이 벌을 잘 길을 받았어요. 밥 잘 주는 사람. 그래서 밥을 넉넉하게 충분하게 주도록. 그리고 진드기나 가시형에 동충이 없을 때 처리하지 않아서 8월달이나 9월달에 불구벌이 많이 나온다, 파마한 벌이 유공이 많이 나온다, 그러면 이때는 늦습니다. 늦죠. 때는 이미 지나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막 서둘러 약을 해주지 않으면 이미 월동벌은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에 가시형에가 처음 들어오고 진드기가 심을 때 이 8월달부터 불구벌이 생기면은 월동 들어갈 때 얼마 나왔어요? 10% 정도 나왔어요. 10%. 그래서 꼭 좀 이거 해주십사,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리고 부적병을 초기에 진압하지 않거나 질병병을 몰라서 많이 번졌을 때도 많은 피해를 입어요. 그래서 특히 부적병이 초기에, 특히나 유럽 부적병 같은 걸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도 꼭 미리미리 알아서 대처를 해주시고,
또 아까 사용하지 않던 약제도 시험 먹고 믿고 사용하라. 또 장수말벌이나 흑등말벌은 피해를 막지 못한다. 특히나 벌 한 통, 두 통 있는데 장수말벌에서 싹 공격했다. 월통 들어가기가 어려우잖아요. 그래서 안타깝지만은 가을에는 말벌 트랩이나 또 뭐 아니면은 지장된 끈끈이라도 놔서 잡아주시고 또 유인제라도 놔서 빠져줄게 이렇게 해주시면은 피해를 줄일 수가 있습니다. 또 월동 나는 분쇄를 초보자는 잘 몰라요. 어느 정도면 월동을 날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 월동을 나는지, 식량은 얼마가 돼야 월동을 먹고 살 수 있는지 모르다 보니까 자기가 대충 책에서 본 거 너무 얘기 들어서 하다 보면은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최소한 또 돈이 뭐 몇몇 이렇게 되고 갓까지 본부가 형성될 수 있도록 손바닥만큼은 이렇게 해주시길 바라고, 또 추울 때 따뜻하더라고 해서 비닐에다가 빗다 팍 싸가지고 거기에 결로 현상이 생겨서 습기가 원통 안에 많이 스미면은 이때는 추위에 아주 약해져서 머리 폭삭 다 죽습니다. 그래서 비닐에다가 넘어 위를 싸주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식량을 늦게 줘도 머리 월동을 안 나요. 왜? 날씨가 추우면은 전화가 안 됩니다. 전화. 2단계가 단단계로 변화하지 않아요. 쉽게 해서 밥을 가지고 밥을 해서 감주를 하려고 하는데 며칠을 넣고 보온이나 넣으려는데 이게 보온이 어떻게 고장을 나서 온도가 10도 밖에 안 올라갔다. 15도 밖에 안 올라갔다. 그러면은 감주가 안 됩니다. 네? 디아스테르의 효소가 이게 작용을 못해서, 설탕도 마찬가지로 벌이 먹고서 림버타제나 디아스테르의 효소가 작용을 해서 단당류로 변화를 시켜야 해요. 근데 그걸 못해놓은 식량을 제작한 걸 먹고 사는 겨울에 설사병만 돼서 다 죽습니다. 그래서 너무 늦게 줘도 안 좋고 너무 적게 줘도 안 되고 이렇습니다. 자, 어느 분은 이제 날씨가 추워지면 전화되는 건 아니야. 끓인다고 해서 전화에 도움되는 건 아니고 날씨가 추울 때 조금 데워주면은 찬 거보다는 조금 사람이 나을 수는 있는데 그렇게 너무 늦지 않게 주셔야 돼요. 자, 10월 중부지방에서 10월 중순까지 주면은 아무 탈 없습니다. 근데 그게 11월 초나 중순까지 준다고 이렇게만 안 돼요. 네. 아니가 이제 온도가 높아져서 임시 본능을 가지고 와서 조금은 당분간 그게 식기 전까지는 전화하는 과정에서 조금 도움은 될 수 있는데 그게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유지하는 게 아니라서 그렇기까 옛날에 배워졌어요. 70년대까지만 해요. 왜? 그때는 농도를 수분을 가을에 주머니를 증발시키기 어렵다 해서 수분을 물을 한 느대나 느대만 씹혔어요. 설탕 앞에. 그렇게 너무 되니까 잘 안 녹어. 안 녹으니까 솥에다가 가마솥에다가 불을 빼서 저서가에 녹여서 주면 어떤 결과가 와요? 수분이 적으니까 벌들이 빨아가서 전화가 되기 전에 위에 소금발 생기듯이 소망 안에서 하얗게 위에 설탕발이 생겼어요. 네. 그 당시 그 물을 데워서 안 녹으니까 데워서 녹였습니다. 근데 요새는 그렇게 안 귀찮고. 자, 그리고 벌은 추울 겨울에도 막으시면 안 돼요. 어제나 그제나 오늘처럼 아주 추울 때는 보온덕대를 살짝 해서 막으면 괜찮지만은 출입구 자체를 막아서 벌들이 막을 나가려는데 못 나간다. 그럼 벌들이 자꾸 불안하니까 들락날락 하다 어떻게 돼요? 소동을 하기 시작하면은 그때는 걷잡없이 소동이 나서 폭삭 죽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출입구는 막지 않도록 이렇게 해주시고, 자, 이동할 때 너무 강물을 가지고 이동한다든지 낮에 벌을 가지고 이동한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벌이 나갔다고 막 밟아버려서 죽어버려요. 네, 그래서 또 이동할 때 너무 졸리다 가서 휴게소 가서 몇 시간씩 잔다든지 아니면 갔다 놓고 피곤하니까 냈다 벌통 내려놓고 출입구도 열어주지 않으면은 머리 폭삭 죽을 수 있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도봉을 대한 상식이 없어서 도봉을 당하는 건지, 어떤 사람 전화가 와서 그래요. 우리 집에 벌이 그냥 빈통에 벌이 막 잔뜩 들어왔어요. 응? 좋아가지고 그러는데, 거기 꿀숲에 벌들이 도둑질이 와서 다 훔쳐가는 겁니다. 응? 남의 벌들이 와서. 그 자기 벌이 빈통에 벌 들어왔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도둑질을 한 벌은 거기 거 딱 뺏고 나면은 그거를 다 딱 끝나고 집으로 가는 게 아니라, 그 다음 옆 빈통에 와서 또 습격을, 옆 빈통에 와서 또 습격을 이럽니다. 그래서 절대로 처음부터 도봉을 생기지 않도록, 사람이나 벌이나 똑같아요. 도둑질하는 버릇을 들은 벌은 똑같이 사람이나 똑같이 영창까지서 계속합니다. 자, 석호병이나 부적병 등 질병에 관련된 남의 소비를 갖다 쓰지 않도록 여기 부탁을 드립니다. 왜? 갖다가 그냥 줄 테니까 갖다 써봐 했는데 자기는 다 부적병 관련해서 싹 죽어가지고는 몇 년 후에도 발병돼요, 그 균이. 그래서 절대로 소독을 해서 쓴다든지 불소독을 나무통 같은 걸 하지만 소비 같은 건 소독을 낄 게 없어요. 그래서 방사선 조사를 해서 쓴다면 괜찮지만 은 그렇지 않으면 사소하게 부적병이나 석고병이 있던 거다면 은 물로 깨끗하게 여러 번 세척을 해서 쓴다고 모르지만 은 그렇지 않으면 은 안 쓰는 것이 약입니다. 예. 소비가 걱정이죠. 소비. 소비는 멀티볼 그냥 괜찮습니다. 나중에 안 되고 불로 소독하세요. 아니, 터치레버로.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소비는 큰 꺼벅통 있죠. 이런 거 갖다가 그냥 잡채로 싸우면 한 몇십 장 들어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이유한 단서 같은 거 넣고, 우리 비닐을 넣고 밀폐시켜놓은 거는 썩지 않습니다. 이유한 단서. 이류화탄소. 오늘까지 여러분들에게 약품 교육을 받으시고 먹으시는데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어쩌면 여러분들의 의지를 가지고 내가 얼마나 노력해서 열심히 해보려면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약품을 앞으로 부업이든 취미든 또 전업이든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일단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 앞으로 이 시흥 양봉 아카데미가 날로 성장하는, 또 그래야 또 시에서도 여러분들 돈 들여서 가르쳐준 보람도 있을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 담당 또 공무원이라든가 또 여러분들 다 같이 수고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